자, 이제 마라톤 기하. 자, 122번, 123번 문제를 바로 지금부터 풀어보도록 할 텐데. 자, 일단 122번 같은 경우는 역시 사관학교 문제답게 약간은 좀 독특한 표현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네, 122번에 나와 있는 일단 표현 자체는 어려운 거 아닌데, 그 m과 n에 관한 개수 조건이 상당히 좀 독특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지, 얘들 잠깐만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쉬워요? 야, OP 벡터가 어떻게 정의되어 있냐면, 자, x 곱하기 5a 벡터 플러스, 자, y 곱하기 5b 벡터인데, 자, x하고 y에 대한 어떤 그 개수 성질에 의해서 그 점들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지는 선생님 설명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성이 한번 했을 텐데, 자, 정렬 자세면 어떻게 얘기했냐? 야, 여기 원점 오고,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으면, 일단은 x랑 y의 합이 1이면, 자, 이 점하고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점이기 때문에, 요 직선의 점은 바로 뭐다? 아, x랑 y의 합이 1이 되는 점들은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x랑 y의 합이 2가 된다? 기억나요? x랑 y의 합이 2가 되면 요것도 배만큼 한번더 가고, 요거 한배더 가주시고, 그래서 요것이 바로 x랑 y의 합이 얼마다? x랑 y의 합이, 자, 2가 되는 부분. 그래서 지난번에 문제도 나왔었지만 요 영역 표시해라 라고 하면, 아,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자, y도 0보다 크거나 같은데, x 더하기 y는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은. 왜? 여기가 1. 여기가 1.1, 1.1, 1.3에서 x 더하기 y가 1부터 2까지가 되는 요 사이 중에, 자, x하고 y가 양수가 되게 되면 요 영역이 되게 된다. 요거 이제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었던 내용들인 것 같아. 근데 니네가 이거를 보면서 느끼고 싶은 거. 내가 이 문제를 통해서, 정윤아? 정윤아? 중요한 거야. 잠깐만, 잠깐만. 내가 이 문제를 통해서 확인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야, x 더하기 y는 1이나 x 더하기 y는 2가 얘를 이렇게 볼수 없겠지만, 보세요. 정말 중요한 거야. 예를 들어 여기가 사실은 직각이었는데, 얘를 우리가 입체적인 상황에서 바라보느라 약간 이것이 직각이 아닌 것처럼 보인 이런 상황으로 생각을 하시면, 이게 1,0이고 얘가 0,1이면 바로 x 더하기 y는 1이라는 게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좌표표문의 어떤 그 흔적과 똑같지 않습니까? 얘를 x축이라 생각하고 얘를 y축이라 생각하면 x 더하기 y가 1인 건 요거 x좌표 1이고 y좌표 1인 일선 위에선. 그럼 x 더하기 y가 2인 건 x좌표 2이고 y좌표 2인 이 직선의 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형태로 주어진 상황에서 x하고 y에 대한 조건이 약간 좀 독특하게 주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평면 좌표에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영역을 먼저 표시해 주시고 그것을 여기에 적용하는 게 훨씬 더 간단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좌표 평면상에 표시해 보시면, 선생님, 3x 더하기 y가 2보다 크거나 같다 하고, 그 다음에 x 더하기 y가 2보다 작거나 같다 하고, 자,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이 놈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 좌표 평면상에 한번 표시를 먼저 해보자는 거예요. 좌표 평면상에. 동민아, 중요한 거야, 중요한 거, 진짜로. 들어두면. 그 이런 어떤 개수 관련된 문제는 우리가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진짜로. 잘 들으셔야 돼. 중요한 거야. 첫 번째, 자, 이거 직선이, 자, y절편이 2고 x절편이 3분의 2인 이 직선의 위쪽이에요, 아래쪽이에요? 자, 부등식 영역적으로 보면 y값이 크다라는 건 바로 이거의 위쪽 부분을 나타낸다라고 봐주시면 돼. 위쪽 부분, 부등식 영역적으로. 자, 두 번째, 선생님, x랑 y의 합이 2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럼 너의 절편이 2고, 자, 나의 절편이 2인 요 직선의 어느 쪽 부분? 아래쪽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y가 작으니까. 자, 마지막 y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바로 이 y는 0을 기준으로 위쪽 부분에 해당하는 이 문제가 원하는 부등식 영역이 바로 이 부분이었던 거구나. 여기였던 거구나. 여기였던 거구나. 여기였던 거구나.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대응시켜서 계산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상황을 저 그림에 대응시켜 보면, 선생님, 내가 A라고 하는 점에 3등분 점인 요 점. 자, 그리고 B 좌표의 벡터의 두 배인 바로 어떤 점? 요 점. 그리고 바로 여기, 여기, 여기. A 벡터의 종점의 두 배인, 자, 요 점. 그래서 요세 점으로 만들어지는 요 빨간색 부분의 넓이가 바로 이 문제가 원하는 영역의 넓이 되시겠구나. 이해됐습니까? 이해돼? 지금? 설명이? 자, 요거를 그대로 적용한 겁니다. 자, 요 조건을 먼저 좌표 평면상의 부등식에 표시해 보시고, 그래서 그 상황을 문제에 주어진 조건에 적용을 하자. 자, 근데 지금 현재, 그럼 뭐 넓이 구하는 게뭐 어렵습니까? 사실은. 그죠? 자, 그럼 우리가 일단 지금 문제 주어진 조건이, 요게 30도, 요거 30도. 자, 요 길이가 2고, 요 길이가 2고, 자, 요 길이가 3이었거든. 여기도 3이고. 자,
그래서 전체 도형의 넓이에서 이쪽 부분의 넓이를 제거하는 걸로 문제를 마무리 줘볼게요. 자, 갑니다. 2분의 1 곱하기 전체 넓이야. 4하고 6하고 곱해. 자, 4하고 6하고 곱한 다음에 자, 30도의 사인 값이 얼마다? 2분의 1을 곱해 주는 것이 바로 전체 도형의 넓이 되시고. 자, 뺍니다. 자, 2분의 1 곱하기 자, 이쪽 길이 4에다가 자, 3 길이의 3분의 2배인 2에다가 2, 2에다가 자, 마찬가지로 사인 30도인 2분의 1을 곱해 줘서 계산해 주신 이것이 바로 이 문제가 원하는 정답이다 하고 마무리 줘주시면 돼요. 자, 우리가 이제 문제 풀다가 여기 있는 이 x하고 y에 대한 개수가 희양말랑하게 맞은 이상하게 주어진다 라고 하면 일단 좌표 평면상에 표시해 주시고 그것을 문제에 적용해라. 자, 근데 뭐 2학년 때도 선생님이 한번 뭐, 아 근데 미안해. 그거 2학년 때 얘기해서 미안한데 2학년 때 비슷한 얘기 한번 설명했었던 친구들은 아마 좀 더 기억이 날 텐데 처음 듣는 친구들은 아 이렇게 개수가 복잡해진 경우도 해석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좀 기억해 두길 바라요. 좀 기억나냐? 이런 했었어, 그제? 얘기를 해가지고 하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왜 이런 문제에서 뭐 x의 절대값이 1보다 작거나 같고 y의 절대값이 1보다 작거나 같다 뭐 이런 게 나오면 이것도 좀 골 때려요, 그죠? 근데 우리 x가 하고 y의 절대값이 1보다 작거나 같은 걸 부등식 영역에 표시하면 이건 거 알죠? 이건 거 알죠? 그럼 만약에 이 상황에선 어떻게 나타나서 그 벡터가 이러한 평행사변으로 나타나게 되겠지. 이렇게 예를 들자면 만약에 이 상황에서 이런 조건이 주어지면 말이지 다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 동일하게 되게 중요한 거야. 중요한 거야 진짜로. 자, 그래서 이제 123번 문제. 네. 그러면 어떤 x 플러스 y는 1을 써도 되는 거예요? 다시 저 x 플러스 y는 1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개수합은 1이다. 요거 왜 개수합이 1이면은 요거하고 요거하고 요게 한 직선상의 점이다는 기억이면요. 거기에서 출발을 한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A하고 B에 대한 조건이 어떤 조건으로 주어지든 좌표로 주어지든 도형으로 주어지든 상관없이 동일하게 다 적용할 수 있는 거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거야. 좋은 질문이었어. 뻥이야. 뭐 그냥 질문이었어. 그래서 X 플러스 Y가 2보다 작은 거는 2보다 작은 것 때문에 그렇지. X 플러스 Y가 2보다 작은 거니까 거예요. 다시 저 x 플러스 y는 2는 이거 아니요 이거 네 그거는 문제 조건 때문에 이럴 수 있던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고 일반적인 거야. 그러니까 x 더하기 y가 2면은 기억이 안 난다 보다 2분의 1 x 더하기 2분의 1 y가 1이지 그지? 개수합은 1이 돼야 되니까 무조건 1 만들어 주시고 그럼 이 친구를 뭐로 변형해야 되냐면 2분의 1 x 곱하기 2a 벡터로 변신을 시켜줘야 돼. 얘를 얘가 개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개수합은 1이다. 그 얘가 개수가 돼야 되니까 여기 있는 이 친구를 2분의 1 x 곱하기 2y 벡터 그리고 마찬가지로 2분의 1 y 곱하기 2ob 벡터라 해서 아 이 벡터와 이 벡터의 종점에 양 끝을 연결한 직선이구나 이렇게 해석이 된 거죠. 그럼 저것도 일반적인 그죠? 일반적인 거야. x 더하기 y가 3면 여기야. x 더하기 4면 여기고 5면 여기 그래. x 더하기 그래서 x 더하기 y가 0.9, 0.8, 0.7이니까 여기를 나타낸 영역이 왜 x 더하기 y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으면 여기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지. 그니까 좀 이렇게 좀 일반적으로 설명해봤고 야 근데 오른쪽 문제 진짜 금방 끝나 험할 정도로 깜짝 놀랄 거야 진짜로 정말 깜짝 놀랄 거야. 자 근데 이 오른쪽 문제를 니네가 편하게 이해하기 위해선 지난번도 혹시 이 문제 기억나냐 이거? 야야 잠깐만 요, 동민아 그 왜 우리 지난번에 요거 기억나 요거 왜 점이 여기를 왔다가 내가 막 이렇게 했던 거 이거 기억납니까? 기억나요? 근데 그것도 한번 이 원리를 가지고 설명을 좀 해볼 텐데 니네가 지난번에 이것도 기억나지? 내가 지금 이거는 분명히 내가 월금 다 월수 다 풀어줬기 때문에 지난번에 설명했던 이 문제 의도를 잠깐 볼 거야. 그러니까 중요하니까 잘 보셔야 돼. 얘를 이해해야 여기 있는 문제를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 이렇다라고 고민도 하지 않고 풀 수 있어요. 야 봐봐. 지난번에 우리가 풀었던 문제 중에 뭐였냐면 중심각이 60도인 부채꼴에 이 녹색선 위에 점 하나 잡고 그 다음 여기는 빨간색 위에 있는 점 하나 잡아서 그 두 개 벡터를 더한 놈의 종점은 과연 어떻게 나타나게 되느냐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 여기 잠깐 봐봐. 중요한 거야 진짜로. 야 만약에 이 안에 P란 점을 잡았고 이 안에 Q란 점을 잡았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벡터라는 건 평행이동일 뿐이기 때문에 자 A란 점 갈게. 자 보세요. 동민아 전 차려. 다. 중요한 얘기야. 이거 두 번 세 번 설명하고 싶지 않으니까 자 한번 딱 보셔야 돼. 지금 궁금한 건 야 AP 벡터 더하기 AQ 벡터에 종점이 나타나는 위치가 어떻게 됐었냐면 결론을 얘기하면 요렇게 됐었어. 요렇게 돼서 요게 요렇게 돼서 요게 여기는
자, 이러한 영역을 만들게 됐어, 지난번에. 왜 걔가 근데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느냐를 좀 더 다른 관점으로 보여줄 거란 말이야. 자, 드셔? 자, 내가 AQ라고 하는 벡터가 있었어. 근데 AQ 벡터의 종점이 나타낸 놈들이 바로 요 호였던 거야. 그런데 거기에 내가 뭐 할 거냐면 AP라는 벡터를 더할 거야. 근데 봐, P라는 점의 종점이 만약에 여기 있잖아? 그럼 그건 뭘 의미하는 거냐? 기본적으로 얘가 곡선을 나타내는데 요만큼 평행이동해라. P라는 점이 여기 있으면. 그럼 이만큼 평행이동하면 이 점은 요만큼 그대로 평행이동한 어디에? 여기에 홀을 이렇게 나타내게 되겠죠. Q라는 위치가. 근데 문제는 뭐냐? P라는 점이 이 곡선, 직선을 따라 요렇게 움직이니까. 그럼 이 곡선도 마찬가지로 요거 평행이동한 만큼 그대로 약간 이렇게 평행이동해서 곡선 자체를, 곡선을 이 벡터만큼 평행이동해라 라는 의미로 생각하면 된다는 거야. P점이 둘 동점이니까. 근데 지금 보시겠지만 123번은 다 동점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너무 힘드니까 다시 한번 볼게. 자, 요 벡터가 나타내는 건 이러한 도형인데 그 도형을 요만큼 평행이동해라. 그래서 이 점이 요렇게 요렇게 움직이니까 요것도 같이 요렇게 요렇게 움직여서 바로 내가 나타낸 벡터가 요렇게 이러한 부등식 영역을 만들게 되었다. 요렇게 이해해 주시면 이제 123번 문제 풀 수가 준비가 된 거야. 좀 이해돼? 자, 한 벡터를 좀 고정인 어떤 도형으로 보고 그 다음에 그 도형을 요만큼 평행이동하자. 요런 의미로만 좀 이해해 주시면 123번. 자, 요거만 하고 쉽게. 자, 갑니다. 아, 이게 졸면 안 되는데 이게 역사적 문제였는데 이게 진짜. 야, 123번 문제 볼게. 자, 니네가 이제 문제를 충분히 고민할 기회를 내가 뺏었는데 자, 일단 그거는 어쩔 수 없어. 자, 봐봐. 야, 일반적인 삼각형 ABC가 있었어요. 자, 일반적인 모양이 몰라. 자, A란 점하고 여기 B란 점하고 여기 C란 점하고 그래서 내가 볼 때 아마 수능에서는 이 문제를 뭐 정삼각형이나 아니면 직각삼각형처럼 어떤 한 예를 들어서 설명한 친구도 아마 많았을 거라 생각을 해.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가정으로 설명하는 거야. 자,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뭐 할 거냐면 야, A의 X벡터를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면 자, 갑니다. 자, 4분의 1 AP벡터 더하기 AQ벡터 자, 플러스 뭐가 되냐면 2분의 1 A, 아 미안해, APAR APAR에 APAR에 그 다음에 2분의 1 AQ벡터라 해서 자, 요 두 개 벡터를 더한 놈. 그래서 어떤 컨셉으로 할 거냐? 먼저 이 도형을 그릴 거야? 이 도형을 그린 다음에 걔를 요 벡터만큼 평행이동을 할 거야. 자, 어떤 의미인지 잘 보셔야 되는데 그 먼저 니네가 요 벡터를 보셔야 되는데 자, P란 점은 어디 왔다느냐? 여기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점 P의 좌표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 자, Q의 위치는 B하고 C를 왔다 갔다 하는 이 위에 어떤 점이냐? 동점 Q가 존재하고 자, 여기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이 선분 안에 어떤 점이 존재하냐? R이라는 점이 존재하게 되는데 자, 일단은 그럼 과연 이 벡터는 어떻게 표현이 될 것인가? 자, 보세요. 내가 만약에 편의상 이 벡터를 기본 벡터인 A벡터로 놓고 이 벡터를 기본 벡터인 B벡터로 놓고 보면 그럼 사실은 AP벡터는 A벡터의 뭐야? 실수배. 그래서 그러면은 A에서 P를 바라보는 벡터는 자, A벡터의 실수배인데 만약에 P라는 점이 여기 있으면 1배인 거고 아 1배 그 1배 말고 1배 여기 있으면 2분의 1배 여기 있으면 0배 0.1배 0.2배 0.3배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T값을 뭐라 잡을 수 있냐면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요 A, B 벡터 자, 요걸 스몰 A 벡터라 하면 그거에 실수배를 한 건데 자, 한 배도 될 수 있고 0.5배 될 수도 있고 0.6, 0.7, 0.8 될 수 있으니까 그 곱한 개수는 바로 0과 1 사이의 값을 갖게 되는구나. 자, 근데 여기 있는 AR 그럼 A의 R을 바라본 벡터도 자, B 벡터의 S배를 했는데 마찬가지 원리로 S도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구나 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아이 빡세네. 야, 그래서 요거 있지? 요거 내가 A에 뭐라 할까? A 우리 구집애니까 G벡터라 한번 해볼게. A G벡터 자, 간다. 그럼 이 친구를 뭐라 쓸 수 있어? 4분의 1 A벡터 더하기 4분의 1 B벡터라 할 수 있는데 요 친구만 자, 보사. 4분의 1 A벡터면 야, 이거를 이 원리를 쓰는 거야, 지금 이 원리. X는 X대로, Y는 Y대로 그 범위 보실 건데. 정신 차려야 돼, 진짜로. T? T? 아, T.
자, 내가 깨우는데 정신 들어가. 나 이제 저라도 안 깨울 거야, 씨. 야, 봐봐. 4분의 레이벡터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근데 이게 이해만 하면 쉬운 거야. 근데 이해하는 과정을 좀 가야 되니까 잘 보시라고.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등분하고, 여기 평행하게 되면 등분하고, 여기 4등분하고, 4등분하고, 여기도 4등분하고, 4등분하면 4분의 1 A벡터는 바로 뭐냐면 요 벡터야, 요 벡터. 요 벡터. 그리고 여기는 4분의 1 B벡터는 바로 뭐냐면 이 벡터란 말이야. 근데 우리 여기서 왜 A는 A대로, B는 B대로 하면 이런 평행사변형 만들어주는 것처럼. 어? X가 0과 1 사이고 Y가 3 평행사변형. 그래서 이 벡터, PAG벡터는 어떻게? 얘랑 얘의 중점을 지나게 되는, 자, 이러한 평행사변형을 바로 누가 만든다? AG벡터란 놈이 만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어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자, 이 상황에서 왜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고 Y값이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으면 왜 이런 평행사변형을 만들었잖아. 이게 만들었잖아. 그것이랑 똑같이, 그래서 요 벡터하고 요 벡터의, 자, 개수가 0과 1 사이는 각각 독립적인 변수를 곱해주시면 요 벡터의 종점은 바로 저 빨간색 다이아몬드 모양을 만들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좀 됐어요? 자, 이제 어떻게 한다? 이만큼 평행이동할 거야. 야, Q란 점이 여기 사이를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 그럼 여기는 이 2분의 1 AQ 벡터는 어떤 벡터냐면, 자, 여기는 2분의 1 AQ 벡터는 바로 이런 벡터들이야. 이런 벡터들. 어떤 벡터냐? 자, 요런 벡터가 될 수도 있고, 요런 벡터가 될 수도 있고, 자, 요런 벡터가 될 수도 있고, 자, 요런 벡터가 될 수도 있고, 자, 요런 벡터가 될 수도 있어요. 2분의 1 AQ 벡터는. Q점이 여기 있으면 2분의 1 AQ는 여기겠고, Q점이 여기 있으면 2분의 1 AQ는 여기겠고, 그 Q점 여기를 왔다리 갔다리 하면 2분의 1 AQ의 벡터는 종점은 이만큼 왔다 갔다 하겠지? 그래서 내가 지금 하얀색으로 표시한 만큼 빨간색 다이아몬드를 평행이동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평행이동한 놈이 어디에 나타나게 될지 약간 좀 보조선을 그어줄게. 자, 지금 이 친구 4등분 했기 때문에, 자, 얘도 마찬가지로 얘랑 중점 잡고, 중점 잡고, 중점 잡고,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고, 자, 4등분한 선들을 좀 연결해둬야 니네가 좀 이해하기 편하니까. 자, 4등분한 점들을 연결하고, 자, 이제부터 평행이동합니다. 자, 내가 만약에 요 다이아몬드 모양을 이만큼 평행이동을 하면 여기는 요 시점이 여기는 요 종점에 다다르기 때문에, 자, 빨간색 다이아몬드는 어디로 평행이동되면 요만큼 평행이동을 하게 됩니다. 동의합니까? 자, 내가 이 다이아몬드를 요만큼 평행이동을 하면 여기는 이 점이, 여기는 이 점이 돼야 되니까 이러한 다이아몬드로 이렇게 평행이동이 되고, 근데 만약에 내가 이 빨간색 다이아몬드를 요만큼 평행이동을 하게 되면, 자, 이 점이 바로 이 점의 역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빨간색 다이아몬드가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죠. 됐어? 근데 Q란 점이 여기 사이를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이 빨간색 다이아몬드도 여기를 왔다 갔다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모든 벡터를 넣은 놈의 종점은 바로 이러한 괴상망측한 육각형 모양을 만들게 되게 되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뭐 넓이 구하고 하는 건 전혀 중요한 건 아닌데, 어차피 일반적으로 닮음 생각하시면, 자, 이 친구는 전체의 길이가 4분의 1이다 보니까 전체 넓이에 16분의 1을 차지하게 되고, 여기도 전체 넓이에 16분의 1을 차지하게 되고, 자, 이 친구는 전체 길이가 2분의 1이니까 이 친구는 4분의 1 S를 차지하게 되고, 그래서 S에서, 자, 4분의 1 S도 빼고 16분의 1 S도 빼고, 자, 16분의 1 S도 뺀, 자, 여기서 이것이 바로 내가 오는 육각형의 넓이 되겠다. 뭐 전체 넓이는 얼마라고 주어졌어요? 전체 넓이는 뭐 이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니까, 자, 전체 넓이가 9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집어넣어 주시면 바로 요것이 바로 작년 29번 수능에서, 자, 1등 컷이 92점이었기 때문에 요거 맞히면 1등급이고 요거 틀리면 2등급이었던 거예요. 원래 공간도형인데, 자, 평면도로 나왔던 이 문제들도, 그래서 벡터는 평행이동이다. 요런 개념 쓰시면 좀 우리가 좀 어떤 여러 벡터가 동시에 더해져 있는 경우는 좀 쉽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있긴 있다. 자, 우리 좀 쉬는 시간 좀 많이 늦었는데 쉬는 시간 갖고 시험 한번 봅시다. 자,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얘기 좀 해주시고. 쉬는 시간. 자, 마더텅. 좀 아까워. 그래요. 자, 일단 뒤에 빨리빨리 이해할 수 있는 부분부터 볼게. 자, 뒤에 일단은 지금 보시면 몇 번 문제냐면, 자, 12번 문제 먼저 볼게요. 12번. 자, 일단 여기 언급된 건 일단 간단하게 풀어볼 테니까, 오래 안 걸리니까 간단간단 정리해 주시고.
자, 비킬러니가 금방금방 풀 테니까. 자, 12번부터. 자, 몇 페이지냐면 몇 페이지야? 146페이지. 자, 12번 문제 간단히 봅시다. 자, 일단은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을 중심으로, 자, P라는 점이 또 마찬가지로 1의 속력으로 뛰고 있어요. 그럼 T 초우의 호의 길이 T? 그럼 중심각도 당연히 T? 그래서 P점의 좌표는 코사인 T, 사인 T라고. 자, 12번입니다. 146페이지고. 자, 그래서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자, 여기에서 자기가 1의 속력으로 뛰고 있기 때문에 T 초우의 뛴 거리는 T, 그럼 호의 길이 T, 반지름 1, 중심각도 T. 그래서 이 P라고 하는 점의 좌표를 바로 코사인 T, 자, 사인 T다라고 이렇게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얘랑 연결을 했고, 궁금한 건 이 점의 좌표. 근데 이 점의 무슨 좌표? P의 X좌표가 5분의 4가 되는, 자, Q점의 좌표를 계산하셔야 되는데, 연립을 하셔야 돼? 자, 이 직선의 기울기는 탄젠트이기 때문에, 요거 직선으로 표현하면 Y는 탄젠트 T라고 하는 놈의 기울기를 갖고 있는 1차 함수가 됩니다. 탄젠트 TX. 기울기 탄젠트니까. 그럼 이 친구는 X가, 자, Y는 마이너스 X의 더하기 1이 바로 이 직선의 식이기 때문에 요 둘을 연립해서, 그래서 마이너스 X 더하기 1과, 자, 탄젠트 T 곱하기 X가 서로 같다. 넘기시고 나누시면, 자, X좌표가 바로 뭐다? 자, 1 플러스 탄젠트 T. 1 플러스, 자, 탄젠트 T분의 1이 바로 X좌표. 자, 근데 기울기가 탄젠트 T다 보니까, 자, X좌표에 탄젠트 T를 곱하면 Y좌표가 되기 때문에 여기다 탄젠트 T를 곱한 Y는 바로 1 더하기 탄젠트 T분의 탄젠트 T가 되더라. 자, 그래서 요거 미분하시고, 요거 미분하시고, 근데 부어진 조건은 이게 변화율은 항상 어느 순간이냐. 야, 변화율이 일정하지 않으니까 미분을 하는 거예요. 변화율이 일정하지 않으니까 미분을 하는 거라고. 그래서 어느 순간이냐. 자, P의 X좌표가 5분의 4가 되는 순간. 바로 코사인 T가 5분의 4가 되고 사인 T가 5분의 3이 되는 요 순간. 자, 그래서 요거 미분하시고, 요거 미분하시고 써줘야 되나? 이거 뭐 미분하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미분해주시고, 요거 미분해주시고, 자, 속도니까 반드시 속도를 뭐로 표현해야 돼? 벡터로 설명하셔야 돼. 한번 잠깐 볼까요? 야, 이거 미분은 뭐야? 품모 제곱하는 1 더하기 탄젠트 T의 전체 제곱. 물론 탄젠트 T는 얼마가 될까요? 자, 탄젠트 T는 4분의 3이 되겠죠? 집어넣어야 되니까. 자, 그럼 탄젠트 T, 요거 미분하면 뭐야? 탄젠트면 시컨트 제곱이니까, 자, 시컨트 제곱 T라고 하는, 자, 이제 X를 미분한 친구, 속도, 벡터. 자, 그럼 이 친구 미분하셔야 되는데, 그럼 이 친구도 뭐 미분하면 1 더하기 탄젠트 T의 제곱에, 자, 분자 미분한 시컨트 제곱 T에, 자, 밑에 거 미분한 누굴 곱하고 1 더하기 탄젠트 T 곱해주고, 자, 마이너스 분자 그냥 그대로 두고, 자, 밑에 거인 미분해서 시컨트 제곱 T를 곱해주신다. 자, 여기에 모든 이런 정보들을 다 집어넣어 주시면 벡터 성분이 빵빵하고 나와요. 이건 속도입니다. 속력은 제곱제곱 더해서 루트 씌운 게 속력이고, 이게 속도고. 그래서 궁금한 건 바로 얘에서 얘를 빼라. 나머지 산수 계산은 니네가 해주시길. 자, 이게 바로 12번이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결론은 어렵지 않아요. 결론은 어렵지 않다. 자, 13번 문제도 바로 볼게요. 13번. 자, 13번. 자, 13번은 일단 보시면 원의 중심이 오른쪽으로 10의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어. 자, 원점에서 출발한 원이 있었어. 자, X축이 있었고, 자, Y축이 있었고, 자,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 있었었는데 얘가 지금 현재 오른쪽으로, 나 조건 보시면 알겠지만 10의 속력으로 이 원 자체가 움직여요. 그래서 T초 후에 이 원의 중심을 표시해라 라고 한다면 이 점의 좌표는 10t,0이다 라고 잡을 수가 있어. 10의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야, 여기서 출발한 놈이 마찬가지로 1의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랑 똑같죠? 그래서 이 점에, 자, 이렇게 요거 얘가 움직인 거리가 치고, 그래서 이 점의 좌표는 얘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바로 10t 더하기 코사인 t, 자, 사인 t라는 놈이 바로 요 점의 좌표로 얘기할 수가 있겠다. 괜찮겠어? 자, 중심 좌표가 10t, 0이니까 개를 기준으로 코사인과 사인을 더한 놈으로 이렇게 좌표 설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 놈이 y는 2하고 만나는, 내가 지금 얘랑 얘랑 얘를 연결해서 만나는 이 점의 좌표가 필요하고, 그래서 내가 편의상 이 점의 좌표를 네모, 2라 할 텐데, 그럼 우리 애기 때부터 세 점이 한 직선상에 있는 건
얘랑 얘랑 연결한 기울기랑 얘랑 얘랑 연결한 기울기를 가지고 생각을 해요. 기울기 같다. 갈게. 자, x값이 코사인 t만큼 늘었는데 y값이 사인 t만큼 늘었기 때문에 이 직선의 기울기는 바로 탄젠트 t예요. 탄젠트 t. 이 직선의 기울기. 자, x진가량 볼까? 10t에서 네모를 뺐어. 오케이. 자, 10t에서 네모를 뺐고 10t에서 네모를 뺐고 자, 0에서 마이너스 2를 빼고 그래서 마이너스 2. 자, 이럴 거면 빼기 하고 더하기 하고 이렇게 플러스로 했으면 더 간단해지겠네요. 그죠? 끝난 거지? 자, 얘랑 얘랑 위치 바꾸고 10t 넘겨주시면 그래서 네모는 바로 뭐라 쓸 수 있냐면 2 곱하기 코탄젠트 t. 어? 탄젠트 t 역수니까 코탄젠트 t에 자, 마이너스 10t 넘어가니까 자, 더하기 10t라는 놈이 바로 이 점에 x좌표 되시겠다. 됐나요? 자, 그래서 얘가 이제 움직이는데 자, t가 4분의 3파이가 되는 순간 t가 4분의 3파이가 되는 순간 요 점의 속도가 궁금했으니까 미분하시고 속도 구해주시고 이건 1차원적인 운동이니까 요거 미분해주시고 그 다음에 4분의 3파이 대입하면 바로 답 나온다. 요거 뭐 바뀔 수가 있겠죠? 그죠? 자, 1차원적인 운동이기 때문에 굳이 벡터로 설명할 필요 없이 자, 이 친구 미분하셔서 자, dt분의 d 네모 구해주신 다음에 자, 고식에다 요거 쭉 대입해주시면 바로 변화를 나오겠다. 뭐 쉽고 하는 게 문제죠. 자, 어려운 거 아니니까 13번이었고 자, 넘어가서 16번 바로 볼게요. 16번. 16번. 이거 좋은 문제고 이건 좀 약간 어려울 수 있는 문제예요. 18번 치고는 어렵죠. 자, 16번 문제를 지금부터 살펴볼게요. 빨리로 내게 하고 킬러 할 수 있는 만큼 하자. 이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 자, 16번. 뿅뿅뿅 16번. 야, 일단은 점피에 스타트가 0, 마이너스로 출발을 한대. 자, p라고 하는 점이 어디서 출발을 하냐면 0, 마이너스에서 자, 출발하는 상황에 대해서 자, 점피에 그 놈의 속도, vt가 자, v가 뭐로 주어졌냐? 얘가 자, et, 콤마 자, 2파이, 사인 자, 2파이 t라 해서 자, 움직이는 점의 속도 벡터가 주어졌어.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여기서 이제 뭐가 사용되냐면 미적분 원 개념이 사용돼. 미적분 원 개념. 자, 우리가 미적분 원에서 한 축 위를 움직이는 어떤 점의 초기 위치를 x0라 하고 처음 위치. 근데 이 친구의 속도를 만약에 v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만약에 3초 후에 그 친구의 위치를 구해라 라고 하면 어? 나 x0에서 출발을 했는데 자, 속도를 적분해야 변이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0초부터 3초까지 자, 속도 함수를 적분해 주시면 이것이 바로 3초 후에 그 친구의 위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위치. 이해가 돼? 내가 지금 한 얘기 이해가 돼요? 무조건 원에서 이게 우리가 평면 움직이는 거 말고 수직선을 움직이는 상황에서 왜 속도를 절대값 씌우고 적분하면 이동거리고 절대값을 씌우지 않고 적분하면 그게 변위, 위치의 변화량. 그래서 여기서 출발했는데 요만큼 움직였습니다. 해서 요것이 바로 3초 후에 이 위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것이 X축 방향의 속도고 요것이 Y축 방향의 속도기 때문에 그 물체의 위치, 원래 위치를 찾으려면 뭐 하시냐? 이 친구를 적분하셔야 돼. 적분. 적분. 요게 속도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X는 X대로 속도가 주어졌고 Y는 Y대로 속도 주어졌으니까 X는 X대로 적분해서 X좌표 찾을 거고 Y는 Y대로 적분해서 Y좌표 찾을 거라고. 그래서 이 친구 위치에 자, 점에 이름 주어졌나요? P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 P. 자, 그래서 P라는 점의 좌표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봐봐. 아, 어려운 거 아니야. 야, 물체 위치에서 속도 구할 때 미분하잖아. 그럼 적분해야 원래 다시 위치가 가는 거라고. 그래서 요게 미분한 거니까 원래 점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선 집중해 주시고 자, 요거 적분하면 t제곱인데 적분상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적분상수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문제가 이제 0, 마이너스를 맞췄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적분상수를 생각하지 않아도 되지만 적분상수 생각해야 돼. 초기 위치 때문에. 그리고 요거 적분해 주시면 자, 2파이 날라가고 하면 자, 마이너스 코사인에 자, 2파이 t에 더하기 c2라 해서 자, 이 점의 원래 위치를 적분을 통해서 계산하셔야 돼. 적분을 통해서. 괜찮겠어? 근데 t 대신에 0 넣어봐. 0이지? t 대신에 0 넣었을 때 왜 여기서 출발하니까 이게 초기 위치잖아? 이게 t가 0일 때의 순간이잖아? 그럼 t 대신에 0 넣었더니 0 됐네. 아, 그래서 c1은 없어도 되는 거구나. 근데 초기 위치가 만약에 다르면 다른 걸 써줘야겠죠. 초기 위치가. 자, 그 다음에 이것도 0 넣어봐. 얼마예요?
자, 코사인에 0 넣으면 코사인 2파이가 1이니까 마이너스 1. 오케이, 그대로 나왔네. 그래서 이 문제는 고맙게도 적분상수가 없어지지만 원래는 적분상수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됐나요? 자, 이게 위치야. 자, 근데 문제가 궁금한 건, 야, 그 위치가 얘가 누구하고 만나냐면, 자, Q라고 하는 4 곱하기 사인 2파이 t, 자, 코사인 2t 파이 하고 얘가 만나야 된대. 얘랑 얘랑이 만나야 된대. 야, 얘랑 얘랑 만난다는 얘기는 얘랑 얘랑의 같다? 또 얘랑 얘랑 같다는 그 방정식의 해가 몇 개 있냐? 이거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느냐? 자, P란 점과 Q란 점의 교점이란 얘기는 일단 첫 번째 뭐가 되시느냐? T제곱이랑 자, 4sin의 얼마냐면 자, 2πt의 그래프가 서로 일단 같아야 되고 자, 두 번째, 야, 이거 보자. 얘랑 얘랑 같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얘랑 얘랑 같으려면 얘가 요 안에 들어있는 이 친구가 0보다 크거나 같아. 아,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자, 두 번째 어떤 조건? 자, 코사인 2πt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T값은 과연 몇 개냐? 여기까지는 괜찮겠어? 야, 근데 이걸 연립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기 때문에 각각의 그래프를 예쁘게 그려주시고 그래서 그 그래프의 교점 개수를 생각해 주시는데 근데 그 교점 개수 다 인정 못하고 요 조건을 만족하는 것만 세주시면 돼. 다시 한번 얘랑 얘의 그래프를 잘 그리세요. 그리신 다음에 요 조건을 만족하는 그런 점만 선택을 해주시면 돼. 일단 결론 얘기하면 얘랑 얘랑 교점 세 개인데 그 중에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건 두 개밖에 안 돼. 하나 버림받고 자 이제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야, 근데 이제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삼각함수에 실수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나는 그냥 개인적으로, 내 개인적으로 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이건 이거대로 그리고 저건 저거대로 그려볼게. 자, 갈게요. 근데 이거는 출발 후기 때문에 T값이 음수인 방향을 생각하는 거 아니야. 출발 후죠. 출발 후. 출발 하여. 그러면 출발이니까 0도 생각하는 거 아니야. 자, 양수값의 범위에 대해서만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자, 축 이쪽에 그려주시고 자, 이것도 다 유령인데 아우씨, 야, 이 함수의 치역이 풀마 1이죠? 이 함수의 치역이 풀마 1이지? 근데 이 함수의 치역은 어차피 마이너스 될 수 없으니까 그럼 일단 니네가 먼저 뭘 그리냐? y는 1이라는 걸 먼저 그려주는 거야. y는 1. y는 1. y는 1. 자, 중요한 거. 얘가 1을 넘어버리면 어차피 교점 안 생겨. 그래서 니네가 할 건 바로 뭐냐면 요것의 함수값이 1이 되는 점을 먼저 찾아주셔야 돼. 다시 한번. 요 함수의 치역이 마이너스 1과 1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 함수가 마이너스 1과 1이 되는 걸 찾는 거야. 마이너스 될 수는 없고 1 된다 한다면 넘겨서 t제곱이 2, 아, t제곱이 4, t값은 2. 그래서 아 여기 1, 그 다음 여긴 2까지 해서 자 t는 2까지만 그림을 그리시면 돼. 그러니까 니네가 이거 막 그림 그릴 때 막 엄청 많이 그리거든. 그럴 필요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너무 빨랐냐? 자, 오른쪽 함수의 치역이 마이너스 1과 1이니까 왼쪽 함수의 치역이 마이너스 1과 1이 되는 이거의 값이 1이 되고 요거의 값이 마이너스 1이 되는 보조선만 먼저 그려주라는 거야. 자, 이 함수의 주기 얼마냐? 1이에요. 자, 이 함수의 주기는 1이기 때문에 함수의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게 되느냐? 자, 2분의 1, 2분의 3, 그리고 4분의 1, 4분의 3, 4분의 4, 4분의 4, 4분의 6. 디테일을 들어가, 디테일. 자, 갈게. 이 함수의 그래프는 극대 찍고 내려와서 극소 찍고 올라갔다가 자, 극대 찍고 극소 찍고 내려왔다 올라가는. 자, 요것이 바로 사인 2πt의 그림을 이렇게 디테일을 살려서 그린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2차 함수 그리셔야 돼. 자, 2 집어넣으면 1 나오는 자, 2,1을 지나는 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시면 왼쪽에 있는 이 함수의 그래프 그리시면 자, 요점 지나는 어떤 그래프다? 요런 형태의 그림이 그려지게 되고 그자는 내 눈상에는 하나, 둘, 세 개의 교점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버림을 받아야 돼. 왜? 이 조건 때문에. 자, 가자. 야, 코사인에 뭐 집어넣으면 음수되냐면 코사인은 여기 있는 거 집어넣으면 음수되잖아.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2πt가 여기 2분의 파이보다 크거나 같고 쭉 내려와서 2분의 3파이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음수가 된단 말이야. 0이 되거나. 그럼 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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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눠주고 양변 나눠주시면 t값이 4분의 1과 4분의 3 사이에 있을 때 4분의 1이 어디냐? 여기 1이거든. 여기 2분의 1이고 여기 4분의 1이거든. 그럼 4분의 1과 4분의 3 사이에 그 요거 인정. 아, 인정. 인정, 인정. 4분의 1과 4분의 3 사이니까 그럼 주기가 1이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만큼 평행 이동한 4분의 5부터 4분의 7까지도 그럼 너도 인정. 근데 너는 인정 못한다는 얘기죠.
자, 코사인까지 음수가 되기 위해선 요 사이가 돼야 되는데, 자, 아이시카스도 자, 요 점은 그 범위 안에 들지 못하기 때문에 버리시면 돼요. 그래서 그 점은 이렇게 두 개만 존재하게 된다. 이 문제의 의도입니다. 자, 잘 정리해 주시고, 자, 여러 가지 내용들을 물어봤는데, 첫 번째, 자, 속도 벡터를 가지고 원래 점의 좌표 구해라. 그래서 너랑 나랑 교점이라는 건 얘랑 얘랑 같다, 얘랑 얘랑 같다 하셔야 되는데, 자, 일단 뭐 얘랑 얘랑 같다 교점 해주고, 어이구, 둘이 같다는 건 이것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고러한 범위까지 찾는 거. 요게 바로 16번 문제 의도라고 보시면 돼요. 요게 바로 16번. 넘어가. 자, 23. 왜? 먹고 와. 자, 23번 문제 보겠습니다. 23번. 자, 23번. 요거는 기출이 아니에요. 자, 23번 무시하겠지만 요거는 이제 그게 아니야. 그 기출이 아니고, 근데 나름대로 좀 약간 재밌어. 그래서 23번 문제를 이거 Y로 정리하고 하셔도 되는데 약간 좀 다른 잔기술 들어가니까 야, 나 좀 하지 뭐 그냥 23번. 야, 집중해라. 자,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고 자, Y의 값도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데 궁금한 건 뭐냐면 X의 3분의 2승과 더하기 Y의 3분의 2승이 1이다. 이거 옛날에 우리 미적분 투할 때 우리 9집에 내신 교재 보면은 이 그래프가 이게 지금 이게 1보다 크잖아? 그래프 이렇게 돼요. 볼록하게. 걔가 1이고 1이잖아? 그럼 그림이 이렇게 되고 여기서 1보다 작잖아? 이 그림 그리면 그림이 이렇게 그림이 되잖아, 이렇게. 어? 그러니까 여기 지수가 1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 이제 모양이 달라지는데 그러니까 요 길이를 지금 계산하고 싶은 거고 그러니까 요 길이 구하려면 우리가 이걸 Y는 하고 정리한 다음에 미분하고 제곱하고 1도 하고 루트 씌워도 됩니다. 근데 좀 약간 다른 방법을 보여주려고 그냥 잠깐 본 것뿐이야. 자, 갈게. 집중해 주시고 자, 요거 양면 미분해 보시면 미분해 그럼 3분의 2 자, x의 마이너스 3분의 1승에 아, 이거 진짜 혹시 누가 봐가지고 괜히 또 고소미 먹이는 거 아니야? 약간 불안한데? 이게 는영 그냥 이렇게 나눠주시고 그래서 아닌데? 맞죠? 아, 이거 y 프라임 미쳤어, y 프라임 자, y가 나신 미분할 때는 반드시 y 프라임 적어두니까 이거 y 프라임이고 이거 넘기시고 이거 나누시면 자, y 프라임이 바로 자,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3분의 1승인데 걔를 y의 마이너스 3분의 1승으로 나눈 자, 이것이 이거 넘기고 이거 나눠서 도함수 제곱하고 1 더하기 전에 일단 먼저 분모 문제를 바꿔요. 음수니까 마이너스 x의 3분의 1승분의 여기 쓸 수 있어. 어? 역수 이거 여기 밑에 내렸고 마이너스니까 위로 올라가서 자 그러면 제곱합니다. 자 y 프라임 그러면 제곱에 1을 더해주시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자 이거 제곱하면 x의 3분의 2승분의 y의 3분의 2승인데 거다 1을 더하겠다는 건 통분 통해서 x의 3분의 2승을 더하겠다는 뜻이고 근데 x의 3분의 2승이 아니라 y의 3분의 2승이 1이라고 지금 이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 친구는 바로 x의 3분의 2승분의 1이고 그래서 얘가 바로 x의 마이너스 3분의 2승이다 보니까 자 루트 씌우기가 상당히 수월해졌죠. 그래서 루트 씌워주시면 x의 마이너스 3분의 1승을 자 0부터 1까지 적분해 주시면 바로 내가 얻는 곡선의 길이 구할 수 있다. 이건 좀 약간 계산이 독특해가지고 그냥 한번 풀어본 거예요. 기출도 아닙니다. 자 오른쪽 24번. 이거는 계산 문제가 아니에요. 자 24번 문제 지금 7명이 궁금했는데 이거 야 함수도 모르는데 씨 어떻게 이걸 해 그잖아 말이 안 돼. 자 이거는 그냥 의미로 푸는 문제야 의미로. 근데 이건 뭐 나와도 애들 다 알 거야. 야 봐봐 지금 얘가 2계도 함수 갖는다는 건 이제 미분 가능하다는 뜻을 얘기하는 거고 우회적으로 2계도 함수 갖는다. 그럼 당연히 기본적으로 2계도 함수를 구하려면 하여튼 미분 가능하다는 뜻이고 도함수 존재한다는 뜻이야 그냥 의미 없어. 자 근데 야 24번 자 설명 들으면 아 진짜 허무하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 거야. 뭐냐면 자, 0에서의 함수값이 0이고 자, 1에서의 함수값이 루트 3이라 자, 이 함수는요, 어떤 점을 지나냐? 0,0과 자, 1, 루트 3을 지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해요. 0,0과 자, 1, 루트 3을 지나게 되는데 자, 이 문제가 원하는 건 뭐냐?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자, 루트 1 더하기 자, f 프라임 x의 제곱에 자, dx인 자, 이 친구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그 이게 무슨 얘기냐? 야, 0부터 1까지 함수 fx의 그래프의 길이에 최소 0부터 1까지 함수 fx가 만드는 어떤 그래프의 길이의 최소 그럼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꾸불꾸불 가면은 길이가 길어지니까 그 이것이 최소가 되기 위해선 여기를 바로 직선으로 가주면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게 1대 루트 3대 2가 되니까 요거의 최소값은 바로 얼마다? 2가 정답이다. 이렇게 푸는 겁니다. 이건 푸는 게 아니에요. 이 식의 의미가 뭔지를 보고 아 이게 0부터 1까지 함수의 그래프의 길이니까 그럼 0부터 1까지 함수의 그래프의 길이가 최소가 되기 위해선 이런 곡선도 아닌 직선으로 가는 것이 바로 당연히 최소가 될 수밖에 없다. 요거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오면 그냥 맞춰야 되고, 그죠? 어려운 것도 아니고, 계산 문제도 아니고. 넘어가. 자, 27 하나만 하고, 실로 가보자, 실로. 몇 개나 풀려나? 아, 중간에 괜히 M2 얘기해가지고. 야, 근데 어제 누가 올렸는데 그걸 벌써 누가 쳤어, 20개를.
시험 봐요. 안 참 대단해. 난 나도 일, 나도 좀 약간 워크홀릭인데 거기는 사람들은 다 이상한 사람들이야. 어, 이상한 사람들이야. 훌륭한 사람들이야. 내가 치고 또 그것도 공유해주고. 크, 훌륭한 사람들이야. 좋은 카톡방이야. 자, 2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킬러긴 킬러인데 별로 어렵진 않아요. 자, 문제 의도를 좀 보세요. 자, 27번이 나머지 이 킬러보다는 훨씬 더 쉬우니까 27번으로 한번 가볼게. 자, 지금 현재 4개 변수로 지금 함수가 주어졌어. 요것도 그거야, 그거. 야, 요것도 어차피 x하고 y하고 4개 변수니까 아까 했던 이거 있지, 이거? 어? 이거. 어? a 빼기 a 분의 1의 제곱에다가 4 더하면 이거 a 더 2빌. 이거 또 나와요. 이 문제도 이거 또 나옵니다. 이런 느낌이. 자, 한번 가볼게. 자, 27번 문제 보시면 아, 힘들어라. 자, x좌표가 뭐냐면 ELNT. 그리고 y좌표가 뭐냐면 FT라고 이렇게 주어진 자, 매개 변수로 주어진 어떤 함수가 있었었는데 자, 지금 0부터 0,F1부터 움직인 거리가 S가 되는 T에 관한 관계식이 좀 약간 이상하지만 하던 대로 한번 해볼게. 꾀를 통해서 X에 관한 속도 구해보시면 요거 뭐 T분의 2고 그다음 Y에 관한 속도 구해보시면 요거는 미분한 F'T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움직인 거리를 구하기 위해선 속력을 적분해야 되니까 그럼 속력을 구하려면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더해서 루트 씌운 속력 루트 바로 뭐냐면 저거 자 t제곱 분의 4 더하기 f't의 전체 제곱 자 속도의 x성분 속도의 y성분 제곱하고 더해서 루트 씌우면 속력 이 친구를 어디부터 0부터 어디까지 1부터 아 1부터래지 1부터 t까지 적분한 결과가 바로 s가 되는데 자 움직인 거리가 s가 될 때 그 시간이 t더라. 문제 주어진 조건이. 자, 움직인 거리가 s일 때, 그때까지 걸린 시간이 t더라. 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자, 이러한 등식이 일단 성립한다고 확인할 수가 있어요. 몇 가지는 어려운 거 아닙니다. 다시 한 번. 자, 이렇게 했는데, 자, 움직인 거리가 s가 될 때까지의 걸린 시간은 t더라. 그런데 그 t와 s의 관계가, 자, t는 2분의 s 더하기 루트에 s제곱 더하기 4라. 왠지 상당히 몹시 근의 공식을 쓴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사실은 내가 지금 얘를 집어넣을 건데 요거를 t에 관한 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요거를 s로 정리를 할 겁니다. 넘어가고 넘어가잖아? 그럼 2t 빼기 s가 자 루트에 s제곱 더 4가 되고 양면 제곱해 주시면 자 4t제곱 마이너스 4ts에 플러스 s제곱이 자 s제곱에 더하기 4가 되다 보니까 약분 그래서 이 친구 양변 4로 나눠주시고 자 t제곱 빼기 ts는 1인데 자, 내가 지금 현재 얘를 S로 정리할 거기 때문에 넘기고 정리해 주시면 자, 우변이 바로 S, 휙휙 자, T제곱 마이너스 1을 바로 T로 나눔 자, 이러한 등식이 성립한다는 걸 확인하게 돼요. 등식이 성립을 한다. 되겠어? 너무 빨랐냐? 좀 빨랐냐? 자, 일단은 매개변수로 X하고 Y좌표 주어졌고 속도 미분한 거고 속력 근데 움직인 거리가 S가 되도록 하는 시간이 T 여기까지는 일단 문제 주어진 이 말로 떠든 걸로 가지고 사실은 이제 T하고 S를 만들어준 거고 근데 지금 문제 주어진 이식 가지고 T하고 S에 대한 관계를 만들어서 그 T, S 대신에 집어넣은 겁니다. S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자, 약간 이해가 되나요? 자, 이제 뭐 할 거냐? 일단 양변 미분 먼저 할 거야. 요거 미분 하잖아? 그 여기는 T가 여기는 T 대신에 다이빙해서 들어가 주면 돼. 다이빙 자, 그래서 양변 미분해 주시면 자, 양변 미분해 주시면 자, 나머지는 계산 과정이니까 천천히 봅시다. 자, 루트 뭐냐면 자, t제곱 분의 4 플러스 f't의 전체 제곱은 오른쪽 미분해 주시면 자, t제곱 분의 이거 뭐 이렇게 되는데 자, 분자 미분한 2t에 밑에 있는 t 곱해주시고 자, 위에 있는 t제곱 마이너스를 그대로 두시고 자, 밑에 거 미분해 곱해주시고 그래서 정리해 주시면 t제곱 분의 자, 2t제곱 t제곱 빼니까 t제곱에 더하기 1이다 까지 이렇게 양변 미분해서 정리했고 그럼 양변 제곱해주면 자 t제곱 분의 4 더하기 자 f't의 전체 제곱이 양면 제곱하니까 자 t4승에 아저씨 자 t4승에 자 t제곱 더하기 1의 전체 제곱이고 넘어갑니다 자 f't의 전체 제곱이 야 요거 넘긴 다음에 t4승으로 통분 한번 해보자 원래 t제곱 더하기 1의 전체 제곱이 있었는데 요거 넘어가고 분모 분자 t제곱 곱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4t제곱이 돼요. 보이세요? 분자가 그래서 아 바로 t4승분의
자, 7제곱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해요. 바로 그 삘이죠. 그죠? 곱셈 50변형. 중3 때부터 많이 했었던. 얘랑 얘랑 곱한 다음에 2배 하면 2t제곱 생기는데 요거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t제곱 되니까 완전적으로 묶이게 되고 그래서 얘는 풀마 중에 선택을 하셔야 돼. 풀마 중에 선택을. 자, 그래서 아, 그러므로 f 프라임 t가 풀마 t제곱분에 자, t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뭘 선택을 해야 되는지는 뭘 가지고 판단하냐. 자, t가 2일 때 속도가 4분의 얼마냐면 1,4분의 3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t가 2일 때 속도 야 그러면 f'2가 4분의 3이 여기 속도니까 자 여기 지금 속도의 y성분 보시면 바로 속도의 y성분 속도의 y성분에 t가 2인 순간이니까 1을 집어넣어 주시면 f'2가 여기가 자 f'2가 바로 4분의 3이 돼야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 누구 선택해야 된다? 바로 플러스를 선택해야 되지? 아닌가? 마이너스인가? 플러스죠. 자, t 대신에 2 집어넣으면 t 대신에 4분의 얼마야? 3이죠? 그러니까 플러스를 선택해야 된다는 걸 요걸 보고 판단을 한 겁니다. 자, 요거의 부호를 만약에 마이너스로 바꾸면 니는 마이너스를 선택했어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요 식에 의해서 자, f't를 뭐로 확정을 질 수 있고 t제곱분의 t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이렇게 확정을 할 수 있고 자 근데 궁금한 건 바로 t가 2일 때 가속도 근데 가속도의 무슨 성분? y성분 아 그러면은 v속도 y성분 자 ay는 뭐 하시면 돼? 이 친구를 한 번 더 미분해 주신 다음에 요거 한 번 더 미분해 주신 다음에 거기다가 t 대신에 2를 집어넣는 게 답이 되게 된다 자 좀 우리가 시간이 좀 없어서 좀 부제는 풀었는데 계산만 들어와요 계산만 이게 좀 오래 지금 걸리는 문제고 자, 요게 이제 요거, 이제 문제가 앞으로 가자. 자, 그러면은 선택을 해야 되잖아. 단을 못 풀고. 그럼 사관학교 아닌 거 먼저 풀게요. 사관학교 아닌 거. 자, 그럼 몇 번이냐면 124번 보세요. 자, 124번. 아, 아주 의미만 알면 아주 간단히 풀 수 있는 문제라. 이번엔 문제를 이해할 시간은 못 주는데 하여튼 그만큼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할 테니까 124번 문제를 일단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한 많이 한 두 개, 세 개 하겠다. 124, 125. 그 다음에 127 딱 하면 좋겠다. 나머지는 못한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볼게. 못한 거는 다음 시간에 우리 내신 기출 질문 받다 보면 시간 좀 여유가 있을 수 있으니까 뭐 까봐야 알겠지만 일단 뭐 못한 거는 다음 시간에 할 테니까 뭐 한두 쪽이니까 뭐 마도통을 굳이 갖고 오신 말고 그러면 그냥 뭐 양면이니까 그냥 하나 뽑아줘가지고 할 테니까 뭐 책까지 갖고 올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럼 이제 124번 이거 내용만 알면 풀이를 보세요. 세 줄이면 끝나요. 세 줄이면 풀이만 알려하시면 세 줄이면 끝나기 때문에 뭐 오른쪽 것도 뭐 금방 끝나긴 하지만 자 왼쪽에 있는 124번 문제를 지금부터 읽어줄게 124번 샤샤샤샤샤샤샤샤 뭐 여기까지 갈 것도 없어요 자 124번 가겠습니다 자 124번의 문제 자 그냥 선이 문제를 읽어줄게 여기 지금 이 반원들은 반지름 길이가 1이야 근데 원의 중심하고 원의 중심하고 떨어진 거리를 몰라 지금 내가 읽어주는 거야 물러 여기 막 떠들고 있잖아 지금 여기 반원은 반지름 길이가 각각 1인데 원의 중심하고 중심하고 떨어진 거리를 몰라 그래서 그걸 구하는 게 이 문제의 목적이라 생각하시면 돼 알겠어? 자 근데 어떤 일을 했냐면 자 내가 자 간다 요렇게 직선 안에 자 얘를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을 그렸고 또 한 얘를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을 그린 다음에 거기가 중심 아닌데 아저씨? 그린 다음에 점을 잡을 건데 잘 보셔야 돼. 자, 첫 번째 왼쪽 코는 어디서 점피를 선택을 할 거냐면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에서만 뭘 선택한다? P를 선택을 할 거야. 그러니까 P가 움직일 수 있는 위치는 바로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P를 선택할 거야. P. 다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읽어보면 그래. P는 바로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왔다 갔다 하는 점피. Q는 어디야? Q는 어디냐? Q는 자 DC라고 해서 DC 어디냐면 여기를 움직이는 Q야. 여기 자 여기를 움직이는 Q야. 여기에 Q가 있어. 여기 Q가 있어. Q가 자 그래서 난 뭐 할 거냐? 이쪽 원의 중심에서 P를 바라보는 벡터. 자 오른쪽 원의 중심에서 이 Q를 바라보는 벡터. 그래서 어떻게 이 벡터와 이 벡터를 더한 놈의 최소값이 2분의 1이라면 이거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이거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 자, 요 벡터랑 요 벡터의 합의 크기가
최소가 되는 상황이 2분의 1이라면 과연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얼마냐. 그러니까 쉽게 말해 중심하고 중심하고 떨어진 거리는 과연 얼마냐. 요거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문제 의도는 이해되지? 문제 의도는? 자, 시작할게. 야, 지금 내가 저 두 벡터 더해야 되는데 벡터의 시점이 일치하지 않잖아.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요 오른쪽 벡터를 왼쪽으로 평행이동을 할 거야. 요 중심이 되도록 평행이동을 할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해야 돼. 요 Q가 존재할 수 있는 곳도 평행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 중심이 얘가 되게끔 평행이동을 하시면 자 Q가 존재할 수 있는 위치도 평행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 점을 지나면서 X축과 평행선 긋게 되면 아 Q라는 점이 바로 여기를 왔다리 갔다리 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이렇게 확인하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아 이제는 오른쪽 잊어버리고 그래서 요 벡터랑 자 요 벡터의 크기합 두 벡터를 더한 놈의 크기는 과연 언제 최소가 될 것인가? 요걸 생각하셔야 돼요. 중요한 건 이거야. 야, 이 벡터의 크기도 결정이 돼 있고 이 벡터의 크기도 결정이 돼 있어. 둘 다 1로. 그럼 이 두 벡터의 크기의 합이 최대가 되려면 들으셔?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좁아지면 돼. 그럼 벡터에 대한 합이 더 커지잖아. 근데 벡터와 벡터에 대한 합이 길이가 일정한 상황에서 작아지려면 두 개의 벡터가 최대한 멀리 이렇게 만약에 벌어져 있어야 돼. 너랑 나랑 벡터의 크기가 이렇게 벌어져 있으면 그 벡터의 합도 얼만큼 작아지고 야 더 벌어 더 벌려 더 벌려 그럼 벡터의 합은 더 작아지고 그래서 벡터와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최대한 벌어져야 돼. 그러면 노란색 위에서 점 하나 잡고 빨간색 위에 점 하나 잡아서 그 두 개의 벡터가 가장 벌어져 있기 위해선 PQ가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되냐. 바로 요 위치에 P가 있고 요 위치에 Q가 있을 때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는 최대가 되게 된 거야. 자, 벡터의 크기는 일정한데, 응? 벡터의 크기는 일정한데, 그 벡터의 합의 크기가 최소가 되기 위해선 벡터가 많이 벌어졌어야 되는데, 자, 최대한 벌어질 수 있는 방법은 요 빨간색을 왔다 갔다 하는 점피는 여기, 자, 노란색을 왔다 갔다 하는 Q는 여기. 그래서 여기, 여기에 PQ가 있는 상황이 바로 최소가 되는 상황이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계산만 남았어요. 여기까지가 한 80%야. 자, 계산만 남았어. 자 그러면 여기 TMI들은 다 지워버려. 뭐야 이런 거 쓸데없는 거. 아 오케이. 선생님 내가 뭘 해봤냐면 이 벡터랑 이 벡터를 더했어. 그 이 벡터랑 이 벡터를 더하면 뭐가 되면 평행사면형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평행사면형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 문제는 요거의 길이가 얼마다. 물어볼게. 요 길이가 얼마다. 요 길이가 4분의 1인 거야. 문제 주어진 조건. 자 벡터와 벡터를 더했더니 그거의 최소값 미안해 2분의 1이기 때문에 요 길이가 얼마가 된다. 2분의 1이 되는 거야? 2분의 1이 되는 거야? 마무리할게. 2분의 1이 되는 거야? 야 그럼 내가 요거 평행사면형이기 때문에 요 길이는 얼마 되는 거야? 요 길이 얼마 되는 거야? 4분의 1 되는 거야? 4분의 1 되는 거야? 요 길이 4분의 1이야? 요거 1이고 여기 세타 세타인데 그래서 아! 그 최소가 되는 순간에서 코사인 세타는 얼마가 되더라? 바로 4분의 1이 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거야. 되겠어? 코사인 세타? 이 길이가 2분의 1이니까 이거 4분의 1이고 코사인 세타는 4분의 1이다. 1분의 4분의 1. 괜찮겠냐? 괜찮겠냐? 자, 이제 가자. 야, 오래 했어. 수선발딱 내렸어. 이 길이 코사인 얼마야? 파이 마이너스 2세타야. 동의해? 여기 지금 현재 길이 1이기 때문에 180도에서 세타 세타 빼먹었으니까 파이 마이너스 2세타가 이각이거든? 그럼 여기 길이가 1이고 요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2세타고 그럼 네가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2세타면 나도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2세타고 여기 길이 1이고 여기 길이 1이니까 아! 이 문제가 원하는 건 2 더하기 2 곱하기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2세타를 구하라는 거였구나. 그럼 이제 뭐 백악공식 쓰면 되죠. 선생님 요거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코사인 2세타예요. 근데 코사인 2세타는 뭐예요? 2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이 친구 제곱하면 16분의 1이고 그거 두 배 하면 8분의 1 그래서 1 빼면 마이너스 8분의 7 그럼 이 친구 8분의 7 이게 8분의 7 그래서 2 더하기 두 배 자 8분의 7 해주시면 이것이 바로 이 문제가 원하는 정답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 조금 빨리 설명했지만 문제를 선생님이 잘 읽어줬잖아. 아마 내가 이해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이게 이제 24번 124번 자 해설을 보면 참 힘들게 이런 걸 좀 아니다 할 시간도 없어. 해설 한번 방법 집에 가서 어떻게 풀었는지 보시면 아 이건 참 말도 안 되는. 자 이제 125번도 선생님 문제 읽어주고 바로 시작할 거야.
재밌어? 이 문제도 아주 재밌어. 자, 125번 문제도 자 해설에 나와 있는 풀이대로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선생님이 하는 얘기를 잘 한번 들어보시길 바래요. 자, 나머지 문제 요 뒤에 있는 요 나머지 한 장 문제도 다음 시간에 풀어줄 테니까 기출 문제 먼저 좀 푸시고 좀 이렇게 고민 좀 해보셔. 다음 시간에 기회를 안 줘요. 바로 할 거야. 자, 125번. 자,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이고 3인 원 위가 있었대. 자, 봐봐. 자, 내가 반지름 길이가 1인 원이야. 너무 크게 그렸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반지름 길이가 3인 원이야. 아, 너무 커, 너무 커. 너무 커. 씨, 오버하지 마. 오버하지 마, 씨. 자,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고 자, 반지름의 길이가 3인 요런 원이 있었어. 자, 반지름의 길이가 3인. 별 차이 없는 것처럼 느끼지만 많이 차이 나요. 자,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3인 이런 원이 있었대. 문제 읽어줄게. 볼 필요 없어. 그래서 A라고 하는 점은 어디를 움직이고 있냐면 이 원 위를 뺑뺑뺑뺑 이 원 안에 A라는 점이 존재를 하고 요 원 안에 어떤 점이 존재하면 B라는 점이 존재를 한대. 서식을 하고 있대. 문제 지금 읽어주는 중이야. 그런데 어떠한 점 P에 대해서 뭐가 성립하냐면 OP 벡터 내적 OP 벡터가 OP 벡터가 3OA 벡터의 내적 자 OP 벡터다 하는데 근데 여기서 니네가 이제 이 시각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 일단 내적 구하려면 크기를 계산할 텐데 봐봐 여기는 OP랑 OP는 어차피 똑같고 근데 여기 OB랑 535A랑 똑같잖아 크기가 그잖아 크기가 똑같잖아 그게 똑같잖아. 아니 지금 우리가 얘랑 내적하고 얘랑 내적할 때 왜 그래? 크기 코사인이잖아. 근데 지금 얘랑 크기 똑같고 OB는 크기가 지금 현재 3이고 OA는 크기가 1인데 3 됐으니까 이 친구도 크기 3이고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아, P라는 점이 A하고 이루는 각하고 B하고 이루는 각이 같다는 뜻이야. 이해돼? 그래서 아, 각도 그냥 바로 가셔야 돼. 이거 뭐 내적이도 자식도 없어. 자, POA라는 각과 각도 POB의 각도가 서로 같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거야. 10 보자마자. 이해가 됐어요? 자, 야 분명히 이건 이거 크기 한 다음에 요거에 대한 코사인 곱할 거고 이거하고 이거에 대한 코사인 곱할 거잖아. 근데 지금 얘랑 크기 같고 얘랑 크기 같으니까 각도의 코사인까지 같은 거고 각도의 코사인까지 같으니까 두 개 각이 서로 같을 수밖에 없다. 그 예를 들어 만약에 이런 상황이면 만약에 A가 여기 있고 B가 이거 여기다 표시하지 마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는 상황이라 한다면 그 P는 바로 얘랑 얘의 각을 이등분하는 요 직선 안에 점 P가 존재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각의 이등분. 얘가 이제 둔각일지 모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문제 사항은 이게 다야. 자, 나 조건. 요건 일단 뭐 계산할 때 쓰는 거긴 하면 미리 적어두시면. 자, 나 조건은 뭐냐. 자, 요거는 마지막에 그냥 단순 계산에 사용됩니다. 자, PA 벡터의 크기 제곱 더하기. 네, 뭐 단독 벡터는 사실은 뭐 선분 길이랑 똑같은 거지만 PB 벡터의 크기 제곱, PB 벡터의 자, 크기 제곱이 자, 20이다. 라는 건 이제 마지막에 이제 단순 계산할 거고 중요한 건 바로 뭐냐. 야, PA 벡터. 내적 PB 벡터의 내적의 최소가 되는 건 얼마냐. 요거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어. 자, 이제 보셔야 돼. 지난번 선생님 문제 풀이하다가 왜 요렇게 두 벡터가 보이면 이 두 개 벡터가 더하거나 빼져 있는 형태를 제곱해야 여기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건 적지 마 또. K 곱하기 PA 벡터 플러스 뭐 예를 들어 뭐 L 곱하기 PB 벡터 있잖아. 요거 벡터 크기 제곱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PA 벡터와 PB 벡터의 크기의 제곱, 내적인 요 친구 나온단 말이지. 그러니까 요런 형태를 좀 사용해 주셔야 돼. 근데 그 중에서 어떤 걸 쓰는 게 가장 편하냐? 다양한 방법 있지만 어떤 게 가장 편하냐면 자, 볼게. 요게 이 문제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요게 가장 쉬운 접근 방법이다. 갈게요. 선생님, 내가 뭘 해볼 거냐면 AB 벡터의 크기 제곱을 계산해 볼 텐데 근데 이 친구를 내가 뭐로 바꿀 거냐면 시점을 P로 통일해서 선생님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 여러 가지 방법이 가능해. 여러 가지. 근데 이게 제일 편하다고 그 중에. 지름길이고 요게 딱 바로 할 수 있는 거니까 요거 생각하라고. AB 벡터 크기를 시점을 P로 바꿔서 자, PB 벡터 빼기 PA 벡터 크기의 전체 제곱으로 생각하시고 그럼 이 친구 바로 PB 벡터의 크기 제곱에 자, PA 벡터 크기의 제곱에 자, 마이너스 2 곱하기 PA 벡터와 자, PB 벡터의 내적으로 이렇게 분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집중해. 야, 지금 A가 2인데 반지름 길이가 3이니까 PA 벡터의 크기는 무조건 1이라 요거 1
근데 B는 여기서 떨어진 거리가 3이라 무조건 떨어진 거리가 3이라 이 친구는 9. 그래서 얘가 최소가 되려면 상수니까 그럼 얘는 최대가 돼야 돼요? 최소가 돼야 돼요? 자, 이 친구가 최소가 되는 상황에서 이 친구 뭐가 된다? 최대가 됩니다. 그죠? 그럼 과연 언제 A, B 사이에 떨어진 거리가 최대가 되느냐? 자, A가 어디 있고? 예를 들면 여기 존재하고 B가 어디에? 자, 여기 존재하는 이 순간에 바로 A, B의 길이가 최대가 될 수 있죠. 됐어요? 자,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A하고 B 사이에 떨어진 거리가 4이기 때문에 그럼 이 친구가 바로 16이 되고 그럼 끝났네. 16은 얘랑 얘랑 곱한 10. 자, 마이너스 2 곱하기 내적. 그래서 넘기고 넘겨주면 내적의 최소값은 바로 얼마다? 3이 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요. 내적의 최소값 3. 자, 근데 문제가 궁금한 건 바로 그 P의 위치까지 확인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 아까 우리가 뭘 했지? POA랑 POB의 각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자, P에서 OA각과 P에서 OB의 각은 서로 같아야 되기 때문에 P라는 점의 위치는 바로 이곳에 존재를 해야 되고 그래서 P가 만약에 여기에 있는 상황이라 생각을 한다. 뭐 여기 있어도 상관없고 상관없는데 에이? 자, 마지막 문제겠네요. 자, 그래서 이 조건 어디 있어? 자, 내가 OP의 벡터의 크기를 지금 현재 K라 했기 때문에 이 길이가 K고 이 길이 1이고 이 길이 3이기 때문에 자, 피타고라스 정리만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PA 벡터의 크기 제곱은요. 1 더하기 K제곱. 자, K제곱 플러스 1이고 자, PB 벡터 크기 제곱은 PB 벡터 크기 제곱은 K제곱 더하기 9가 되고 자, K제곱 더하기 9가 되고 그것이 바로 얼마다? 20이 되더라. 넘기고 나눠주시면 K제곱은 얼마다? 자, 5가 나오게 된다. 요게 뭐 가장 간단한 풀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다양한 접근만 가능하지만 자, 요 센스, 요거 자, 요 내적을 구하기 위해서 이런 형태가 필요했는데 그 중에 이것이 해석하기 가장 간단하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신 거다. 다른 것도 돼. 근데 이게 가장 간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네 문제도 마저 풀 테니까 일단 기출문제, 학교 기출문제 잘 풀으시길. 자, 다음 주까지 숙제는 기출 프린트만 해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뾰롱.